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베런의 써니입니다. 제16강 스컬 트위드 로우밴드 앤 아일렛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프로는 다트가 없고 지퍼 플라이와 베이싱, 지퍼가 달려있습니다. 사이드는 오픈을 시켜서 아일렛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백은 프롬과 마찬가지로 다트가 없고 사이드 오픈되어 있고 바럼에 오픈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즈 차트는 책을 참고하시고 이제 패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다트 스커트 블락을 카피를 했는데 이 블락을 가지고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롬과 백에 다트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트를 없애주시고 다음은 사이드를 반인치 줄여보겠습니다. 이 사이즈와 같은 지점에 이렇게 마크를 해주시고 다음은 센터 프론을 쿼터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랭스를 찾아주시고 힙 사이즈는 9인치의 마크, 바롬 오프닝은 8반에 마크해주시고 새 포인트를 연결해서 아웃라인을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웃라인이 만들어졌고 다음은 노우밴드를 그려보겠습니다. 밴드 위드는 1/4분의 1로 하겠습니다. 허리선과 패러럴 라인으로 섬을 찾아주시고 이 점들을 연결하면 예쁜 밴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드에 홀을 내보겠습니다. 센터 프론에서 4인치 지점에 마크해 주시고 홀 사이즈는 4분의 3인치로 하겠습니다. 두 포인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커슬에서 없애는 부위여서 제가 이렇게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커슬에서 밴드는 따로 뜨기로 하고 몸판은 8분의 30. 이 부분은 커슬에서 없애주시고 인사이드에 베이싱이 달리기 때문에 8분의 30을 주시고 사이드 반인치 심, 센터 프론 반인치 심, 단분 1인치를 줘서 커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드는 심의 없이 이렇게 커슬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은 커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폴드로 접어서 심체를 해주시고 이 패턴을 카피해서 프롬과 백을 따로 떠보겠습니다. 심까지 포함해서 카피를 했습니다. 패턴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패턴 네임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낫지를 주겠습니다. 단분 낫지, 심 낫지, 오픈 낫지 주시고 끝 지점에서 10인치 떨어진 지점에 오픈 낫지를 줬습니다. 베이싱이 달릴 부분에 낫지를 주시고 프론도 마찬가지로 베이싱이 달릴 부분에 낫지 주시고 프론과 백 사이드에 낫지 프론엔 지퍼가 달리기 때문에 지퍼 낫지 주시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퍼 플라이와 베이싱을 떠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준선을 그어주시고 지퍼 사이즈를 체크해 주시고 플라이 위드는 일반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을 길게 그어주시고 다음은 심을 주겠습니다. 허리에 8분의 30 반인치 심을 주시고 이 부분도 반인치 심을 주시고 이 부분은 라운드 후 처리하겠습니다. 컷을 해주시고 낫지를 주겠습니다. 다음은 지퍼 베이싱을 떠보겠습니다. 베이싱 위드는 1/4 해주시고 지퍼 사이즈는 5인치. 다음은 심을 주겠습니다. 8분의 30 반인치 심 반인치 심에 이렇게 맞게 해주시고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컷을 하겠습니다. 낫지를 주겠습니다. 패런 네임 입력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들어있는 베이싱을 떠보겠습니다. 베이싱 위드는 1/4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4을 고루 찾아주시고 다음은 분리를 하겠습니다. 그랜 라인을 그어주시고 낫지도 카피를 해주시고 심까지 포함해서 그렸기 때문에 심을 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컷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밴드를 떠보겠습니다. 프롬 밴드와 백 밴드가 사이드에서 연결되어 있고 센터 프론에는 익스텐션이 애드되어 있습니다. 프론 밴드, 백 밴드, 센터 프론에 익스텐션 1/4을 주시고 8분의 30, 센터 백에는 반인치 심을 주시고 더블 낫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선을 그어주시고 밴드도 마찬가지로 직각이 되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이 부분은 바이어스 부분이라 조금 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카피를 해주시고 패런을 뒤집어서 카피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 익스텐션 1/4을 주시고 다음은 심을 주겠습니다.
센터백에 반인치 심 주시고 모두 8분의 3 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를 만들 때 너무 각이 지거나 쉐입이 예쁘지 않으시다면 조금씩 만져서 부드러운 라인으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드의 낫지, 센터프론의 낫지, 익스텐션 부분에 낫지 주시고 10낫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런네임과 인포메이션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패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런을 완성한 후 꼭 앞판 뒷판 사이즈를 매치해보시고 밸런스가 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낫지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패런네임과 피스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프 투 프론, 셀프 투 백, 셀프 원 지퍼 페이싱, 셀프 원 지퍼 플라이, 퓨징 한 피스 컷을 해주시고 RSU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프론과 백 페이싱은 같은 패런이 되겠는데 셀프 원단으로 4피스 컷을 해주시고 퓨징도 4피스 컷 해주시고 샌드아웃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웨이스트 밴드는 셀프 원단 4피스 컷, 퓨징 2피스 컷, 샌드아웃 적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강 스컬 트위드 로우 밴드 앤 아일렛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에버그린 패런의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